이 현수막에서 애 비안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. 바람 불어서 펄럭이면 갔다 그거 보면서 속도가 인양은 배가 올라오는 겁니다. 그리고 인양은 아홉 명을 찾는 거예요.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인 진상규명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 단계인 재발방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아직 사람 아홉 명은 세월호 속에 있고 세월호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죠. 된다. 네. 그럼 또 올린다는 거 했다고.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서 못 올린다. 7시 반이나 8시에 일어나서 일단 뭐 바다 날씨 상황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고 뭐 날씨가 좋으면은 아 오늘은 좀 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안도감의 마음을 하고 뭐 바람이 불면은 오늘 좀 바람 불어서 일 못 하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이제 아침부터 하는 거죠. 저희들이 뭐 가장 두려운 건 이제 세월호가 뭐 잘못될까봐 안 올까봐 또 걱정되지만 또 세월호가 이제 인양이 돼서 가족을 찾는데 아홉 명의 가족이 다 찾아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혹시라도 못 찾는 가족이 나오면 어떨까 사실은 그런 게 이제 제일 두렵죠.